10주년 특집 현김의 왕까지. 현김의 왕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지금 약간 임요한 느낌 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왜 게임 안 줘요? 오늘의 게임, 온게임넷과 동갑이라 골랐다. 2000년 발매된 세계 최초 잠입 액션 게임 메탈기어 솔리드 1. 오늘의 목표, 메탈기어를 파괴하고 기지에서 탈출하라. 생방송으로 시청자의 도움을 받자. 이거 시계 판매하시는 분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대박 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자판부터. 도망가야지. 아, 걸렸잖아요. 총 몇 분만 죽어요. 도착했다. 헌팅. 생방송으로 봐도 엄청난 실력. 그리고 찾아온 특별 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한성민아. 예. 성민. 10주년 기념 출연. 저입니다. 감시 카메라 걸어도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 계속 걸리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성우님이 내 거 총알 다 썼어. 성우님도 게임의 소질은 그렇게 없어. 뭐야? 앞에 저기. 아. 셀렉트 버튼을 누르는데. 계속해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나 오늘 맑은 날씨처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시 카메라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전화 받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저 사람은 분명히 애타게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아, 저기 아이템 있다. 아, 저때 딱 먹어야 되겠네. 아니, 아이. 참 박하다, 게임. 카메라는 바로 밑에서 지나가야 돼. 그래야 안 걸려요. 아! 바로 밑으로 지나갔는데! 아!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나도 총 있어! 어? 경진아, 어쩌냐? 경진아, 어쩌냐? 유경진. 놀러 왔다. 내가 놀러 온 거 아닌데. 그럼? 못 들 거야. 네이버에 녹색 광점이 있는 곳이 바로 국장이 있는 위치라. 네, 국장님은 알아봤어요. 그 전화 왔어요 지금. 통화 내용인데. 오랜만이다 스네이크. 뭐냐? 뭔 소리야? 전화하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준비한 거래. 야, 눈 찔러. 야, 눈 찔러. 그치, 그치. 아이, 너무 힘들잖아. 맞는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말도 안 돼. 아, 쏘지 마. 아니, 왜 가만히 서 있는 날 쏴? 아, 이해가 안 가네. 됐다. 와, 됐다. 안 돼, 안 돼.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아, 기대지 마, 벽에. 하하하하하. 됐다. 벽 쐈어. 야, 말도 안 돼. 벽 쏴서 사람 맞춰줘. 야,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어떻게 먹지?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야, 야, 가만있어 봐. 아, 야, 야, 야! 그런다! 그런다! 에너지 어떻게 먹냐고! 자, 먹었다, 야, 먹었다, 먹었다. 뭐냐고? 큰일 날 뻔했다, 몰라. 통화를 걱정하지 않으셨을 때. 아, 이거 읽었던 거네? 헐, 깜놀. 방송보다 갑자기. 아, 이거 아닌데? 에너지 어떻게 채우냐고 하는데. 죽었어.
적을 쏘아서 사람을 맞춘다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잡았다. 아. 오! 편안한 자세. 이게 뭐지? 아! 야, 이거 웃긴다. 오늘은 오빠가 게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 공략을 가르쳐 주니까. 일단 됐어. 감시 카메라. 아, 뭐야? 메뉴는 짬뽕밥과 햄버거.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어. 만두 맛있네. 기자. 아, 연예인이다. 감사합니다. 강배우. 강성민. 전화 왔는데? 받아.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야, 어우, 야. 어우, 봤어, 방금? 들어가서 그냥 지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 저기, 레이더에 표현되는 대로 요 시야 각만 봐. 어, 딱 그거 어. 봐야지. 어? 저쪽으로, 왼쪽으로 저 그냥 쭉 가도 되잖아? 저 누구 온다! 어, 바로 옆이다. 바로 옆. 그럼 걸리나? 와, 온다! 걸렸다. 걸렸네. 어, 이미 여자 화장실 못 들어가. 여자 화장실. 여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열어주세요. 안 돼! 열어주세요. 안 되는 거야. 혼나. 어, 니키타. 오케이, 니키타, 니키타, 오케이. 좋았다. 니키타. 딱 민중 동선이잖아. 위에 움직이는 동선. 어, 안 열려. 어, 여기 있다. 어! 아파! 니키타 넣었으니까 일단 가. 니키타 왔어. 엘리베이터! 야! 문 열어! 엘리베이터! 문 열어! 왔다. 여기서 자, 니키타를 먹고 헷갈려 그래서 야, 나한테 온다. 어떡해. 야, 나한테 온다. 야, 나한테 온다. 야, 우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오, 돈다. 됐다. 아, 알았다. 스틱을 앞으로 당기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어, 그럼 돼. 어, 익사이트 아니야! 익사이트 아니야! 걸렸다! 야! 타임! 요놈이지. 그렇지, 뻥. 그렇지. 어? 아닌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디야? 아, 이거 반대잖아. 어, 아닌데, 없는데. 마스를. 아, 이번에 우리가 방을 좀 보자. 됐다. 그렇지. 됐어, 오케이. 그렇지. 이건 이제 전기가 끊어진 거 아니야? 3판 진행 중. 신혜는 취침 중. 자,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 너무 불편하냐? 슬리퍼. 여기 오면 힘들 거 뻔히야. 그게 뭐야? 어, 오빠 왜 그래? 야, 그때 내가 너한테 와, 이거 재밌다. 생방송에서 이거 재밌다. 어? 오빠 왜 수영이 왜 이렇게 잘했어요? 그때 뭐 여기서 제일 정상은 성민이 형밖에 없어. 이게 지금 비정상이지, 이거 봐라. 자네, 자네 나랑 논산 시장에서 게임할 생각 없나? 그 이 시선이 우리가 깨야 될 왕의 시선인 거죠. 말이 돼? 걔 인칭으로 지금 감시 카메라를 보는 거라니까. 걔가 그럼 내 머리 위에 쫓아다니는 거야? 당연히 위로 쓰면 그냥 무조건 급하지. 어? 아니 진짜 이게 그거래. 나 조사하고 왔다니까. 한번 순간 이동하고. 와, 됐다! 어? 죽었나? 잡았다. 깼어 지금. 얘 잡았잖아요. 붙어 오른쪽. 그렇지. 달려. 달려. 달리라고. 쏜다고. 빨리 달리라고. 달려. 달리는 거야 이거. 지금 달리는 거야? 특징. 이게 달린 거야? 좌절. 무전. 엘리베이터 안은군. 아니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저 오른쪽 라인에 잘 쓰면 돼. 아니야. 그렇지. 거짓말 안 되는 거 알지? 정말 저 콩할 만한 게 그저 도움이 되지.
뭐야? 삐 처리됐는데? 나갔어, 뭐 나갔어, 뭐 나갔어. 이거 가만 놔두지 않아. 뭐 나갔어. 됐다. 야, 네? 2인용 패드로 공격을 하면 제가 마음을 읽지 못한대. 2인용 패드를 줘. 패드 하나 더 주세요. 제가 패드 주세요. 막 이걸 진동시키기도 하고 저기 저장된 세이브 데이터를 막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상한데. 여자들이 좀 그런 거 민감하더라고. 야, 그거 누구 거야? 저... 목이 왜 이렇게 커? 우리 집안이 원래 목이 좀 두꺼워. 아, 이거 아, 내 형수 목 사이즈 야, 오빠 뭐 이렇게 출근하는 느낌이라고 그래, 그래. 큰데요? 아니야. 나도 옷도 원피스. 아, 나 이거 웃겨 죽겠네, 진짜. 왜? 껴지 게시판. 야, 이거 하나 갖고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야, 성민아, 밥 먹었어. 이거를 1피로 설정해야 되는데 그냥 2피로 설정을 바꾸면 돼. 다 설정을 안 해? 컨트롤러 설정. 네. 뭐지? 아! 이거! 맞는다! 맞지? 오! 맞는다! 됐다! 네. 얼굴 돼. 전국에 계신 온 게임 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영화 같은 트위터의 공략집으로 그렇죠? 드디어 저희가 네, 1P에서 2P로 바꿨습니다. 뭐 응원 글은 이게 마음은 다 아니까요. 공략집만 많이 올려주세요. 응원 글은 거의 예, 알겠습니다. 네, 장난하네요. 이런 트윗들은 허준 씨가 확인하나요? 네, 다는 못해도 확인합니다. 예. 아는 것이 영어 쓰면 못해요. 네, 영어 안 돼요. 그, 조 선생님 나는 당신이 싫어. 잠깐만. 아, 매트스 얼마 안, 아, 진짜 열심히 얼마 안 남았다. 우리 한 마리도 안 죽었대요. 아직 애는 지금 세 개만 남았어. 아, 그럼.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저. 야, 아무것도 아니네. 맞아. 아, 다 깼어. 다 났어. 이제 한 대만 맞으면 되겠다. 한두 대? 야,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 깰 수 있대. 와! 자! 깼다. 좋다. 아, 진짜 반가운 보람이다. 한 시간 만에 사판왕 깼다. 시청자 도움이 소용없는 난관이 나타났다. 좀 그렇지. 아, 잘한다. 거기서 좀 오른쪽으로 네, 기어가봐. 오른쪽으로. 가고, 가고. 그러다가 돌아. 지금 돌아. 그렇지. 돌아 왼쪽으로. 아! 오른 팔꿈치. 요거. 진짜 아깝다. 요거. 될 것 같은데. 자, 안 돼. 또 가. 오케이. 야, 우리 좀 후진하자. 어? 맞아. 안 돼? 맞아. 됐어요. 오케이. 예쁘다. 오케이. 자, 오른쪽. 저거 뭐. 저는 이런 상황에 자꾸 전화질 한다. 네. 자신있게 나와. 자신있게 해, 성민아. 괜찮아. 그렇지. 됐어. 일어서지 마라, 아직. 어? 아, 누워. 어? 아! 야, 들어갔던 거 똑같아. 왜 중간에 왜 무릎 꿇어, 갑자기? 이 방 아니잖아. 윗방이잖아. 여기잖아. 어! 숨어. 됐어. 다쳤어. 어! 아, 잠시 있었어. 어! 몸을 수채로 못해. 발 다친다. 어! 오빠, 자기가 안 있다니까요. 어. 그렇지, 잘하네. 역시! 아, 잘한다. 역시 잘한다! 저거. 가운데로 나올 수 끊어. 전화 걸지 마. 아, 나 진짜. 기현, 좋다. 한 방에. 역시. 여기서 돌아. 아, 돌려라. 돌아. 오케이. 아! 헐. 아! 헐. 어떡해. 헐. 아! 나왔다. 역시. 근성의 강성.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 네. 너 뭐 정지화면인 것 같아. 라면 냄새. 제규. 제규. 공략도 안 주고. 어, 숨어! 쉬었다가. 뭐야? 야, 이게 어떻게 돼? 말이 돼? 어, 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 좀 해봐. 뭐래. 어, 폭탄이 설치됐대. 나이스! 아, 알았다. 야,
진짜 국제전화까지 내가 해가면서 게임해야 돼? 안 걸리고 넘어올 방법이 없는데 걸리고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저렇게 수치하면 어떡해? 지금 이 상황은 무조건 지금 애들한테 걸리고 있어. 저희가 공략을 못 보게 해요. 제작진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쓴 글들을요 못 보게 해요. 아니 왜 공략을 시청자 보고 올리라고 해놓고 못 보게 해? 과학시간대니까 또 흥분한다 저분. 아니 정말 짜증나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휴대폰 압수는 너무하잖아요. 닝규님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허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뭐를 생방 도중에 내가 뭐를 답글 달지 마요 작가님. 시청자의 도움이 있어도 힘들어질 시간. 이거 쓰니까 별로 안 뜨거워 지금. 마지막 메탈 기어에. 거의 다 왔어. 저 목소리 좀 안 돼 목소리. 비슷한다. 뭐가 예쁘다. 잘 하시는 거 같아. 잘 안 돼. 올라왔다. 한번 더. 이거 안 잡혀. 이벤트 시. 시청자의 도움을 받으며 절반 넘게 왔다. 왔어! 신해. 늦었어. 우리 집에 그 집에 제작이 옷을 갈아입었고요. 예. 아, 지금 방금 좀 일어나시면 안 돼. 저기요! 아까 이 굉장히 느낌상 굉장히 좋은 공략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공략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아니! 가리면 어떡해요 이봐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이거... 어머! 오른쪽 언덕 위로 숨으셔서 니키타 미사일을 쏘면 환기가 쉬울 거래요. 아... 여기? 어. 니키타? 니키타를 쏜다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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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드바니님 티 드릴게요. 야, 무슨 어린이 방송 같다. 아이디 뭐라고? 아이디 뭐라고? 허주씨 포기하면 모든 게 편해져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생방이 더 오는데 그 전에 다 엄청 짜증나게 하면 MBC 게임 보라고 소리 지를 거니까. 시청자는 지칠 시간, 허준은 폭발할 시간. 지금 메탈 기어 솔리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파이키를 찾아 헤매서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 파이키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판왕 공략 올려달라고요. 안 올릴 거면 뭐하러 보냐고요. 왜 그래요? 방송 보내면은 공략을 올리라고. 그러면 용암이 내가 빠져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 죽으니까 그냥 그 그쳐 있으면 이 근처에만 있으면 돼? 열기로 지가 바뀔 거야. 왜 빠져요? 근데 딱히 빠질 마음 없었어. 야, 또 뭐 왜 빠져요? 내가 분명히 인식. 그냥 아이템 먹는 시간을 줄이자고. 야, 먹어. 저거 먹어봐야 별로 소용 없다고요. 돌아가고 있잖아. 아니, 뭘 이거 좀 먹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 가만히 있어. 저기 차이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고잘한다. 우리 마지막 생방 중 40분 남았어요. 내가 깰 수 있으면 좋겠다. 야, 문 안 열어줘. 한 번 안 먹었냐? 응. 야, 문 언제 열어주냐?
세렌트. 그래서 안 시켰어. 없다, 뭐, 없다 그랬었어. 일... 먹기만 하면 먹는데. 어? 뭐야 방금? 응? 방금 누가 나 보고 도망갔어. 클렀다. 얘가 클렀다. 메탈 기어. 아이고 이건 크다. 제가 왕인가? 메탈 기어랑 싸워. 메탈 기어가 뭐야? 로봇. 야 진짜 메탈 기어랑 싸워야 돼. 싸운 거잖아. 얘가 왕이야? 어 아니야. 아 왕은 아닌데 싸운 것 같아. 정리야. 얘가 경찰잖아 지금은. 오, 얘가 못 쏘잖아. 잠깐만. 안치! 저거 지금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깜짝깜짝깜짝. 어이구 어이구 안 던졌어, 엄마. 던졌어. 던졌어. 이거 지금 맞은 것 같은데. 맞았어, 이건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우! 아우. 안 돼, 잘 봐봐. 메탈 기어 솔리드, 메탈 기어 파괴한 다음에 한 줄을, 무려 한 줄을 탈출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어? 이건 탈출 팁이 있어. 탈출만 남았다. 국내 최초 생방송 중 왕 깨기 도전. 자, 자, 또. 아 빨리 깨! 생방 도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진짜? 생방 해보자, 생방 중에 안 돼? 해보자. 생방 중에 안 돼? 해보자. 그렇지. 타면 타면 돼. 타면 돼. 저 타. 도중도 그 반대로 더 돌아. 자 시동 걸릴 때까지. 시동. 따다. 가. 총 쏴.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빨리. 야 쉽지 않아 이거. 야 빨리 몰아! 너는 왜 안 가니? 그렇지? 어, 야 이렇게 아, 할 수 있으면서 아, 간다! 하나만 가면 돼요. 매일 운전해. 하나만 뛰면 돼. 나 몰라.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역사적이다. 야, 생방송 도중에 경계명까지 했는데? 생방송 얼마나 남았어요? 몰라! 아, 이거 하나만 뛰면 돼. 매일 운전 똑바로 해. 일단 가. 무한의 멀티 얻을 거니까 나. 애들이야! 도시야? 아니야. 가서 더 있어? 얘 막사! 아, 스트레이크! 얘 막사! 아직 안 죽었어? 얘 막사! 막사! 아! 막사! 얘만 죽이면 돼! 얘만 일어나! 아! 묻지 마! 일어나! 밑으로 못 봐요? 좀 더 밑으로. 야, 얘 숨겨서 피해! 아, 묻지 마! 아, 맞았어!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저희는 왕은 봅니다. 아, 아깝다. 깼냐. 진짜 아깝다. 다 깬 건데,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 나 끝났네. 네. 마지막 그거 안 맞았으면 이거 나왔다니까. 한 대만. 아. 한 대만. 그것도 그렇지만, 왕 깼다! 도와주니까 그 전화. 뭐 캐릭터 쓰지? 부산아 너 어디에? 국방부 장관에서 이 지금 전화가 왔다. 독단이다. 너 예비군 나오래. 대단해. 난 사진을 보내줄 거야. 생방송 중은 아니지만 탈출했으니까 끝.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